나가세요. 아, 열심히 하네. 공부 잘 돼? 그냥. 시험 진짜 얼마 안 남았지? 전 과목 다 한 번씩은 봤어? 아직요. 일단 3월 15일까지는 영어 수학이라도 한 번이라도 보고 나머지 과목 정리하려고요. 종일 집안일 하면서 제대로 공부할 시간은 있고? 네, 뭐. 참, 저 이거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아니. 하나만 물어보지 말고 많이 물어봐도 돼. 뭔데? 지수의 로그를 포함한 경우에는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풀어야 돼, 이렇게. 아... 근데 가만 보니까 로그 풀이가 좀 엉망이다. 이거 밑변환 공식으로 한번 풀어봐봐. 밑변환 공식? 그거 잘 모르는데. 자, 봐봐. 지금 가. 이거는 로그가 존재하게 하는 모든 수에서 성립하니까 C는 마이너스 1 같은 수는 제외한다는 뜻이야. 알겠지? 네. 내일 내가 다시 말해줄 테니까 일단 이 개념부터 좀 익혀둬. 다시 물어봐서 모르면 딱밤한테 때릴 거야. 네, 알겠습니다. 야, 네가 세경이 지수 로그 가르쳐줬다며? 왜? 날 잡아서 너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야겠더라. 아니, 가르쳐주는 건 고마운 일인데 개념을 그렇게 엉망으로 가르쳐주면 어떡해. 아, 뭐가 이거. 사람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아유, 수학! 수학이 문제야, 수학이! 니들 놀라지 마! 놀라지들 마! 뭔데? 지금 오빠 표정보다 더 놀랄라고? 인나가 드디어 공식 데뷔를 하게 됐어! 그럼 앨범은 언제 나오는데? 아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먼저 푸나? 아, 아직 앨범이 나오는 건 아니고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로 했어. 뮤직비디오? 왜, 우리 소속사에 비스트라는 아이돌 있잖아. 거기 용준 형이라고 그 친구가 솔로로 데뷔하거든. 그래서 거기 출연하기로 했지. 잘됐지? 어떡하죠? 뭔데, 어떡하죠? 뭐냐? 이거 땡큐. 땡큐. 왜 꽁무 입에다 물고 온 거야? 네? 또 괜히 그런다. 임마, 너 나랑 간접 키스하겠다는 거야? 뭐야? 죄송합니다. 손이 두 개밖에 없어서. 빠져가지고. 네 손이 두 개인 게 내 탓이야? 죄송합니다. 에이, 다시 걷잖아. 다시 가서 뽑아봐. 네. 왜 저래? 새로운 인턴인데 양 선생 양갱 하나 몰래 먹었다. 완전히 꼬였지 뭐. 지훈아, 너 오후 목요일 날이지? 나랑 좀 바꿔주라. 아, 왜 또? 나 그날 소개팅 하기로 했어. 그 미스 청양고추 아가씨 출신이라는데 제발 좀 바꿔주라. 응? 오프가 언젠데? 유인나 씨 매니저이시죠? 와서 의상 받아가세요. 바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다예요? 예, 그게 다예요. 네? 아니, 손바닥만 한 게 무슨 옷이라고. 아, 손바닥만 해도 옷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옷이야 이게? 유인나 씨. 네, 감독님. 오늘 뮤직비디오 컨셉이 뭔지 알지요? 아니요, 못 들었는데요. 아주 간단해. 아주 아주 섹시한 쇼걸인데 중간에 키스신도 있고. 뭐야?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아이, 진짜 짜증나. 에이, 제발! 나와. 오빠 왜 그래? 미안. 이거 네 의상이래. 나 지금 완전 그지란 말이야. 지난달 용돈도 다 안 준 거 알지? 빠른 입금 좀 부탁해요. Right now. 지금 당장. 알았지, 아빠? 끊어. 용돈 탓하시면서 너무 당당하시다. 그럼 어떡해요. 이제 알바도 잘렸는데 먹고는 살아야죠. 아, 내일 뭐예요? 나 내일 오플 것 같은데. 오프면 오프지. 오플 것 같던 건 뭐예요? 아, 누가 바꿔달라 그래서? 내일 시간 괜찮으면 영화나 보러 갈래요?
나 내일 친구 생일이라 양평 가서 놀기로 했는데. 얘기했잖아요. 아, 맞다. 같이 갈래요? 아, 됐어요. 괜히 나가면 다들 불편해할 텐데. 그냥 가서 재밌게 놀다 와요. 나는 집에서 밀린 잠이나 자야겠네. 같이 가도 되는데. 설마 또 남자 셋, 여자 셋 가는 거 아니죠? 여자 셋, 여자 셋 가는 거거든요. 가만 보면 은근 질투하시죠. 질투하시는 누가? 아,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다시 갑시다. 감독님. 오빠, 나 모니터에 어떻게 나와? 어? 아, 예뻐. 오빠 근데 어디 안 좋아? 얼굴 왜 이렇게 창백해? 어? 키스신 때문에 그래? 아, 무슨? 아니야 그런 거. 근데 혹시 네가 좀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러워도 해야지 어떻게.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내 말이 됐어! 못해! 안 해! 들어서 안 해! 아유 씨. 아, 감독님! 아이씨 왜 하는 거야? 왜 저래요? 아, 준영 씨랑 감독이랑 한판 했어요. 그리고 일단 촬영 접는데요. 그래요? 너 내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분간 방에만 처박혀 있으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습니다. 그럼 방에 처박혀 있어 왜 기어 나왔어? 답답해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들어가. 예. 신문 놓고. 예. 아유, 이제 그만하세요. 이 변호사 말 들어보니까 계약금도 찾겠던데 뭘. 예 아버님. 그래도 저 들어가요? 들어가. 당장 들어가. 응, 너 언제 들어왔어? 네, 새벽에. 요즘 매 얼굴 좋아 보여요. 누구 놀리나? 식사 지금 하실래요? 아니 식사는 됐고 그거 마치고 책 들고 바로 올라와. 수업 빨리 하자. 네. 잘 봐봐. 조화 소열인데 쉽게 말해서 각 항의 역수를 대입하면 등차 소열이 되는 거야. 아. 알겠지? 네. 이것도 마찬가지야. 등차 소열처럼 안 보이지만 공차 소열을. 아, 잠깐만요. 왜 그래? 아, 아줌마 오빠 오실까 봐요. 죄송합니다. 아, 네가 뭐가 죄송해. 자, 어디까지 했더라? 아, 여기 등차 소열. 아, 그래 그래. 등차 소열처럼 안 보이는데.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 부르시는 거 맞죠? 네! 이래가지고 이걸 언제 탔대? 광수, 토스를 왜 그렇게 슬프게 먹고 있어? 광수 왜 그래? 보는 내가 눈물 나. 줄리엣. 광수 왜 저래? 나 오늘 뮤직비디오 다시 촬영해야 돼서 그래. 근데 왜? 참, 감독이 그만뒀다면서? 새 감독이 왔어. 근데 줄리엔,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뭔데? 오빠가 내 키스신 촬영을 너무 힘들어해서 그러는데 오늘 같이 가서 키스신 때 오빠 좀 케어해주면 안 될까? 키스신 할 때. 오케이.